오늘 또 어떤 분을 모셨을지 브리핑해 주시죠. 네, 오늘 만나보실 사장님은요,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10평 정도 되는 매장에서 무려 5개의 샵인샵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5개요? 네, 이 가게들을 하나의 전문 브랜드처럼 운영을 하신다고 해요. 이 사장님의 노하우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삼전동에서 육집으로 인생김치찌개, 팔공냉면, 제일면옥, 파파죽을 운영하고 있는 서재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배달의 민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저희가 아이콘으로 만들어봤거든요. 아, 네. 하나를 고르셔서 사장님의 노하우를 마구마구 표출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 골라주시죠.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매치입니다. 이 위생등급제가 사실 사장님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조금 있어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위생등급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국가인증제도입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해당 가게를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세 단계로 지정을 하는 제도거든요. 이 위생등급제가 지정이 되게 되면요, 일단 2년 동안 위생 관련 출입 검사가 면제가 되고요. 위생용품을 지원받는다든지 뭐 상하수도 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고 이런 다양한 혜택들이 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위생등급 표지판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지판을 활용해서 우리 가게가 이만큼 깨끗하다, 위생적이다라는 점을 고객들에게 홍보할 수 있게 되죠. 저희 배달의 민족에서도 이 등급을 받으신 사장님들께는 위생 인증 배지를 달아드리거든요. 이 점도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고객분들의 신뢰가 무한대로 올라갈 것 같아요. 와, 이 가게 진짜 깨끗하겠구나. 그렇죠. 왜 다른 것보다 위생관리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시게 된 건지. 네. 배달을 제가 시켜 먹어봐도 과연 이 음식점이 깨끗하게 할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매우 우수 등급 평가를 받고 난 뒤로 손님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었고요. 배달의 민족 카테고리 상단에 인증마크가 자동으로 생기더라고요. 거기서 더해서 생수병에 스티커를 붙여요. 저희 가게는 식약처에서 인정을 한 가게입니다. 늘 깨끗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드세요라고 메시지를 남겨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생수병에 그 스티커가 붙여져 있으면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위생에 신경을 쓰시는 게 매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저도 매출에 영향을 끼칠까라는 사실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이게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데이터를 봤더니 22년도보다 매출이 2배가량 올랐고요. 2배요? 네. 알려주셔도 되는 거죠? 네. 영업 비밀 아니죠? 네. 사장님처럼 이렇게 위생등급 지정받은 사실을 홍보해도 되냐라고 뭐 궁금해하시는 사장님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식약처에 한번 직접 물어봤어요. 이렇게 홍보를 해도 되냐라고 여쭤봤더니 당연히 된다라는 답변을 얻었고요. 뭐 가게 소개글 같은데 우리는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다라는 말을 쓰셔도 되고, 뭐 사장님처럼 생수병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포장지에 우리 가게는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다 라는 사실을 알리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배달의 민족에서도 위생인증 배지를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점들 충분히 홍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 고객분들의 반응,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위생등급제 표시가 생긴 이후로 저희가 리뷰 댓글에도 많이 남겨드려요. 저희 매장은 정말 깨끗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리뷰 댓글을 많이 달아요. 그걸 보시고 손님들 찾아오세요. 직접 찾아왔다고요? 네. 네. 내가 확인해보겠다. 네. 그래서 직접 매장 상태를 보시고 집에 가서 리뷰를 달아주셨어요. 정말 깨끗하던데요? 배달 매장 같지가 않았습니다. 라는 리뷰를 남겨주셨어요. 내가 직접 가봤다 이런 거네요. 네. 매출도 자연스럽게 올랐던 것 같습니다. 따로 바이럴 마케팅을 안 하셔도 고객님들이 알아서 마케팅을 막 해주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배달의 민족에는 사장님이 직접 기입할 수 있는 가게 소개란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써놓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장님 한마디에는 저희가 식약처에서 인증한 가게입니다. 늘 깨끗하게 주방을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겨두고요. 리뷰 댓글에도 항상 말씀드려요. 손님에게 드리는 이 음식 정갈하게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항상 댓글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다른 사장님들이 나도 위생등급 평가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웬 되게 까다롭고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식약처 직원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이 부분은 이렇게 청소하고요. 이 부분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식약처 홈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검사받을 품목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정리하시면 충분히 매우 우수 점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의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이 미리 이거 시험에 나와, 이거 공부해 이렇게 알려주시는 네. 거잖아요. 네. 예상 문제를 뽑아주는 것 같은 네. 느낌. 맞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준비하는 가장 꿀팁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런 꿀팁 너무 유용합니다. 네. 네. 제가 식약처 등급 준비를 첫 번째로 했던 거는요, 외관부터 깨끗이 하자였어요. 검사 오시는 식약처 직원분들이 입구를 들어옴과 동시에 아, 이 매장은 깨끗하구나 생각하실 수 있게끔 시트지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두었고요. 식약처 직원분이 실제로 검사 당일날 오시면서 오, 생각보다 많이 깨끗하시네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두 번째 팁은 뭔가요? 두 번째는요, 주방 기물의 정리인데요. 반찬통 안에 집게를 넣어두게 되는데 그 부분이 네. 큰 감점 요인이 돼요. 근데 음식점에도 보면은 네. 그 통 안에 집게가 꽂혀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맞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굉장히 큰 감점 요인인데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희는 반찬 집게통을 따로 비치를 해두어요.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네. 세 번째는요, 식중독 원인 요소를 제거를 해야 돼요. 입구나 천장 등에 뚫린 구멍들은 깨끗하게 메워주셔야 해요. 주방 타일 부분에 깨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도 벌레들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백시멘트로 깔끔하게 메워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이 네. 냉장고에다 식자재를 많이 보관해 두시잖아요. 그쵸.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자, 네. 개봉일자, 그다음에 냉동제품들은 해동일자까지 명시를 해주시면 돼요. 냉장고 외부에다 스티커를 붙여서 스티커 위에다가 간단하게 품목하고 날짜를 적어두었습니다. 마지막은요, 식재료 관리인데요. 채소 중에서도 우리 사장님들이 대파를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래서 대파를 많이 가는 파절기 기계인데요. 이 기계를 물 청소를 해줘요. 네. 처음에는 분리하고 조립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어렵지 않았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식약처 직원분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어서 그 부분 또한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식재료와 기기 관리까지 완벽하게 하시는 거네요. 네. 사실 많은 사장님들이 위생 등급제 신청이 뭐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 의외로 간단합니다. 일단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그리고 제과점 영업자에 한해서 일단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식품 안전나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 위생 등급 지정 신청서하고 자율 평가 결과서가 있거든요. 이 서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시고 이 영업 신고증 사본하고 같이 첨부하시면 끝입니다. 사실 이제 뭐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신청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식중독 발생 이력은 없어야 하고요. 뭐 이 정도 기준만 만족하시면 되니까 일단 우리 사장님들도 한번 이 위생 등급제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사장님은 위생관리 면에서는 100점 만점이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음식 자체잖아요? 네. 음식의 전문성을 또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 기준에서는 샵앤샵이지만 주문하시는 손님의 입장에서 보면 전문 매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더 믿고 맛있게 드실 수 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5개의 카테고리를 운영하는데 한 네. 매장에 그 메뉴들을 중복시키지 않아요. 전문적인 메뉴 하나만 손님들에게 어필하고 있고요. 네. 포장 비닐도 각각 상호가 적힌 포장 비닐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맛집 랭킹에도 보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어서 손님들이 주문량이 많아서 올라가는 것보다 단일 메뉴 저희 하나만 해도 카테고리 별대로 상단에 항상 저희 가게가 올라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손님들에게 전문적인 매장을 이미지를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매장마다 특화된 브랜딩을 정확하게 하고 계시네요. 네. 가게를 5개씩이나 운영하면서 위생하고 맛 다 잡는다는 점이 저는 이제 두 번 올려드려도 될 것 같아요. 두 번 올려드리겠다. 최고의 칭찬인데요. 네, 그럼 오늘 서재일 사장님을 배달 도감에 등재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깨끗한 음식을 만들자. 이거 하나만 믿고 제가 지금까지 매장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게 다가가시면 꼭 손님들도 알아봐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사장님들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새로운 정보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